Hi everyone, 안녕하세요. 틴타임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미국과 중국 간의 텐션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이시나요? The US government deeply concerned over China-Taiwan tensions.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우려를 표시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표면적인 건 뭔가요? 중국과 대만이 되겠습니다. 아주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할 때 우리가 deeply concerne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두 가지 words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는 scramble. scramble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을 것 같아. 그죠? 우리가 특히 먹는 거 할 때, 그죠? scrambled eggs 하면은 이렇게 달걀을 막 휘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scramble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To cause or order aircrafts to take off quickly. 자, 이런 항공기 같은 거를 빨리 이륙하게끔 하는 것 혹은 명령을 내리다 라고 했어요. 좀 영어 표현이 좀 거창한데, 자, 이런 항공기나 전투기 같은 거를 빨리 이륙시켜, 빨리 출발시켜 라고 해서 기동시키다, 기동하게 하다, 긴급하게 이륙시키다, 이러한 의미로도 scramble이 쓰입니다. 네, 우리가 scrambled eggs 할 때 했던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scramble은 이게 굉장히 빨리 성급하게 움직이다라는 물론 의미도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more specifically like concerning aircrafts or like fighter jets 이런 상황에서 쓰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incumbent라는 표현이에요. 자, incumbent는 뭐냐? necessary for someone as a duty or responsibility. 우리말로 하면은 의무적인, 자, 몸모에 뭔가 의무를 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몸모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건데 incumbent 한 다음에 보통 이제 up and or on 이라는 전치사가 뒤에 나와서 문장이 완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의 책무 혹은 책임감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문장 속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Beginning in China's National Day, which falls on October 1st. The Chinese government ran an unprecedented number of military flights near the island of Taiwan. 자, 이 어떤 사건을 시작을 할까요? 중국 국경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홀리데이나 무슨 날이 있고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다, 올해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 이게 fall 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10월 1일에 중국의 국경절인데요. 시작하는 그 날인데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에서는 자, unprecedented,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인가요?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오늘의 그 단어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전에 있지 않았던 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없었던, 유례 없는, 뭐 전례 없는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거에 딱 맞는 영어 표현이 바로 unprecedent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례 없는, 전례 없었던 여러 그 군용기가 되겠죠. military flights. 자,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날게끔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근데 near the island of Taiwan 이라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A record-breaking number of Chinese military planes flew through contested airspace. 자, 경쟁적인 항공 그러한 이제 그 공중에 있는 우리가 무슨 이렇게 바다에서도 국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해안쪽 바다에서, 또 육지에서, 그 다음에 공중에서, 그리고 우리 영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한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록적인 수의 중국 군용기들이 막 날아다닌 거예요. 이 영국 약간 논란의 그 이런 어떤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공중 영공이에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민감한 곳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Taiwan reacted by scrambling its fighter jets in response. 자, 대만은 이에 반응해서
자, 여기서도 전투기를 바로 출동을 시켰다. 여기서 스크램블 나온 거죠. 휘저었다 이렇다기보다는 재빠르게 파이터젯을 출동을 시킴으로써 응대를 했습니다. While military flights are not uncommon, these most recent flights stood out because of the sheer amount of planes and types of planes that were involved, which included bombers and anti-submarine planes. 자, 그러면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플라잇이 전혀 날아다닌 적이 없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군용기가 그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언커먼한 건 아니다. 드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가장 그 최근에 있었던 이 비행이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스튜라 눈에 확 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양쪽으로 너무 많았던 거야.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닌 적은 전에가 없었던 unprecedented, right? So sheer amount of 우리가 sheer 하면은 원래 뭐 순전한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숫자화 했을 때 와, 와, 완전 이렇게 많아라고 할때쓸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비행기들. 그죠? 일단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의 유형이 조금 민감했다는 거예요. 이 날아다녔던 비행기, 참여했던 비행기가 뭐예요? Bombers. 자, 폭격기. 그 다음에, 자, anti-submarine planes. 그러니까 이제 대잠수함 비행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전에 비행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조금 더 약간 군사적인 느낌의 그런 공격적인 느낌의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로 우리가 또 읽고 있는 거겠죠? Many authorities on the issue of China-Taiwan relations sense that mainland China is making a bold statement about its position in Taiwan. 자, 많은 당국자들, 특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 문제를 둔 이거를 이렇게 에 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아, 중국 본토가 되게 bold statement, 아주 담대하고 대담한 이러한 어떤 그런 성명을 갖다가 딱 만들어 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성명을 발표한다고 할때 make a statement잖아요. 이걸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발표를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대만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입장 그런 거를 갖다가 딱 뭔가 확 드러낸. 대담하게 그렇게 자기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Taiwan's defense minister stated that tensions with China are at their worst in 40 years.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대만의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이 긴장이 40년 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warned that rapid escalation into military conflict is becoming an increasing possibility. 경고를 했습니다. 자, 빠르게 상승한다는 거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갈등이 확 올라가, 텐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되고 있다. 즉, 이런 긴장 관계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이전 경고를 한 것이죠.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echoed the sentiment, stating that the U.S. is deeply concerned. 이게 이제 제목으로 등장을 했었죠. 자, 미국의 국가안보 고문관인 제이크 설리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echoed sentiment라는 거는 이러한 정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울려지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자신의 감상을 드러내고 발표를 했다. 뭐 조금 이렇게 과하게 해석을 하면 천명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죠. 즉,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미국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어떤 감상을 드러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nd up and speak out, both privately and publicly, when we see the kinds of activities that are fundamentally destabilizing. 자, 이게 뭔가요? 설리반 이 고문관이 얘기한 말이네요.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말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 destabilize라는 건 안정화시키는 건데, D가 붙었으니까
안정하지 못하게 하는, 불안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뒤흔드는 이러한 행동을 저희가 볼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Sullivan said a day after meeting China's top diplomat Yang Jiqi. 자,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인 양지치를 만나고 난 하루 뒤에 설리반이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When he was asked whether or not the US was prepared to take military action. 자, 질문을 받은 것이죠. 뭐뭐 일지 아닐지 whether or not. 미국이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거냐? 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다, 조치를 취한다라고 할 때 take action. 근데 그게 군사적인 조치예요. 그러면 take military ac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 겁니까? 말 겁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Sullivan said that the government would be taking action now to prevent a conflict. 자, 정부의 입장은 이런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행동을 할 것이다,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e added that it's incumbent upon us as the United States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make clear where we stand, to stand up for our friends and to stand up for our interests. 자, 이 설리반 고문관은 또 덧붙여 말하기를,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라고 해서 incumbent up and us 이렇게 쓰였네요. 그렇죠? 뒤에 이렇게 up and과 많이 쓰입니다. 미국의 어떤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이 그런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해주겠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지금 입장,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친구, 우리 우방국가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일어설 거다, 지지할 거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 우리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 이익을 위해서 일어설 것이다. 즉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활동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는 거죠. 네, 텐션이 좀 느껴지네요. 자, Sullivan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질문. 아니에요, 기회요 라고 whether or not 질문을 받았을 때 정부가 지금 당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당장의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 행동할 거다. 좀 더 offensive하게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aggressive한 것보다는. 자, 이거 action과 prevent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떤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할 때 take라는 동사가 필요했고, 그죠? 충돌은 confli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볼까요? So the government would be taking action now to what? To prevent a confli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